뭐 할까요? 잠깐. 너무 어렵다. 어떡하지? 뭐 예를 들면 한 팬분과 1일 데이트라든지. 아, 근데 제가 답사 드릴게요. 아, 그러면 시청률이 1.5%를 넘게 되면 선정되는 한 분에게 제 데이트. 소장품을 하나 드릴게요. 프랑스에서 사온 소장품에 있는데 잘 안 줘요. 저희 돈이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거 없을까요? 아니면 프랑스 식당에 가서 제가 불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아, 그건 낫겠네요. 예. 시청률 1.5%가 넘으면 예지현 씨는 프랑스 식당에 가서 프랑스어를 개인 교습을 해주겠다. 네. 아니면은 제가 프랑스 음식을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요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불어를 가르쳐드리고 기타 치고 샹송을 불러드릴게요. 오, 굉장히 많은 공연을 해주셨는데 진아 씨 부담되실 것 같아요. 잠시만요. 백시 댄스를 쳐주세요. 아, 잠시만요. 좀 잠깐만 생각할게요. 오늘 예지현 씨가 많은 공약을 내보셔서 진아 씨가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우리까지 하시면 되죠, 샹송. 그러니까요. 아니, 영어로 하면 되죠. 아, 맞다. 영어로 하면 되죠. 아, 영어로. 아, 저는요. 영어로. 우리 로맨스 일주일이 1.5%가 넘는다 하면 정말 저도 언니랑 그냥 똑같이 그냥 네, 저 좋아하시는 분 한 명 있다면 같이 밥도 먹고 저는 요리 진짜 못하거든요. 뭐 더블 데이트! 더블 데이트를 우리 바꾸겠습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서 네. 그냥 여기 계신 분들 그대로 만나시죠. 제가 음식을 부표를 차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통주를 만들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맛있어요. 이 손으로 한 땀을 땀 해야 되는. 아, 저도 와인 진짜 좋아하거든요. 막걸리와 예, 한국 전통 소주. 저 포도주요. 소치가 없습니다. 예. 네. 그거 제가 다 나눠드릴게요. 저도요, 저도요. 정말이에요. 그럼 저도 가도 되는 겁니까? 아, 우리 everybody come on, everybody let's go. 알겠습니다. 1.5% 꼭 넘길 바라고요. 정말. 이 자리에서 같이 좋은 여행해요. 네. 여행이네. 영상 보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시청자들이 느끼길 바라는 거는 사실 있어요. 정말 같이 설레이고 같이 사랑에 빠지고 더 예쁜 사랑을 다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무엇보다 예지원 언니도 그렇지만 저도 정말 진짜 진실된 사랑을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나이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근데 사실 지금 9살이에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곧 서른이 돼요, 내년이면. 근데 언니랑 있으니까 사실 둘 다 아니 알잖아요. 안심이 되죠? 안심도 저렇게 살지 말아요. 아니 아니요. 아니 저렇게 지금 어떻게 될까? 큰일 났어요 언니. 아 잠깐만. 아니 근데 여튼 저는 정말 예쁜 사랑을 둘 다 꼭 했으면 좋겠고요. 나이라는 거는 정말 nothing but a number, 숫자일 뿐인 것 같고요. 앞으로 뭐 1년이든 2년이든 5년 후에 꼭 좋은 소식 또 그때 알려드렸으면 해요 우리가. 네. 사랑하세요. 많이 많이 사랑하시고 로맨스에 보고 많이 영향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맨스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하셨으면 네. 좋겠고 나를 찾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사랑이 네. 최고예요. 최고야 사랑. 알겠습니다. 참 두 분의 로맨스의 일주일 제작 발표회 겸 두 분의 토크쇼 참 즐겁게 마쳤습니다. 시청률 잘 나오면 막걸리 같이 목표를 잡겠습니다. 자, 두 분 하나 둘 로맨스의 일주일 파이팅. 하나 로맨스의 일주일 2라고요? 네, 로맨스의 일주일 2 파이팅. 어떻게 할까요? 로맨스의 일주일 2 파이팅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로맨스의 일주일 파이팅. 다시 투 파이팅. 네,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로맨스의 일주일 투 파이팅. 너무 좋아요. 기별 노래 그만할게요. 네, 이제 이상으로 제작 발표를 한 번만 더 시작. 봉바야즈.